센터 램프인데 이거 샀거든요 다시. 근데 안에 그분과 사은품들을 같이 넣어주셨어요. 이거? 아 이건 사은품이 아니라 충전기고 사은품인 줄 알았네. 이거는 네일 파일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들이 나와있어. 컬러를 바르기 전에 파일링 후 거친 표면에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라고 써져있는 샌딩 버퍼고요. 손톱 길이를 줄이거나 모양을 정리할 때 네일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우드와인 사용 방법인가봐요. 이것보다 좀 더 거친 거는, 아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150g. 뭔가 초보자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친 손톱 표면을 다듬을 때 사용해주세요. 이거랑 큐티클 오일인가? 아 큐티클 오일이랑 큐티클 리무버. 이건 리무버예요. 이건 오일. 얘는 제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요거 쓰면 되겠다. 근데 큐티클 리무버인데 여기 오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젤 할 때는 안 쓰고 그냥 일반 기본 네일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램프는 똑같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살짝 갈라져 있거든요? 불량인가? 아, 불량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가 봐요. 램프를 처음 샀으면 일단 잘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램프에 불 잘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가 예전에 이거를 샀는데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한 일주일 쓰다 보니까 뭔가 큐어가 안 돼가지고 이상해서 봤더니 불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고장낸 건지 아니면 제품의 불량인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다 교환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꼭 이렇게 켜보세요. 굿! 이거 팁스 스탠드 세트인데 한번 사봤습니다. 이제 그 체크 스탠드를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가지고 이달의 아트템. 이거 브러쉬 거치대인데요.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샀어요. 이것도 새로 나온 것 같아요. 프레임인데 밑에 진주 달려있고 위에 스와 달려있고. 아, 예쁘잖아.
이거 뭔가 이번 달 아트에서 잘 나갈 것 같은 느낌? 이건 뭔가 이 물방울이랑 오버알이 제일 예쁘네요. 되게 귀여운 미러 모양의 스톤이랑 꽃이랑 이건 뭐지? 체인인가? 체인 같아요. 이거 되게 손톱에 가로로 두르면 예쁠 것 같은 느낌? 예, 베이지 꽃입니다. 아, 찢어쓰는 글리터 같은? 약간 종이 글리터? 그런 거랑 저랑 이름 비슷한 그거에서 산 이거. 제가 원래 주문하는 데에는 얘네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샀어요. 이번에도 요거는 쓰지 않는 것을. 오, 이번에 뭔가 서비스를 많이 주셨는데? 아쿠아마린이 이 사이즈가 있다니. 알게 됐으니까 사야겠어요. 바이올렛도. 이거는 파워러브 스킬을 아까 썼던 이거의 쪼꼬미 버전입니다. 이거 여기서도 샀네. 안 산 줄 알고 여기서 또 샀는데. 괜찮아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확실히 날이 밝아지면서 이런 색깔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없는 거. 이거 뺄까? 그리고. 베리굿네일에서 글리터 세트 3개 샀는데, 이거 하나는 선물용이고,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쓸 거예요. 여기서 글리터는 처음 써보는데 어떨까? 일단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귀여운 차트판도 들어있고 역시 병은 살짝 없어 보이긴 하지만 색깔만 예쁘면 되는 거니까. 어? 옆에 이렇게 입자가 나와있네요. 글리터 양도 많고 나쁘지 않은데? 제가 주로 쓰는 은색이 아이즈미라서 아이즈미 보다 좋을 순 없겠지만 한번 써보려고. 얘도 이렇게 착착하니 있는데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약간 하늘색? 이건 좀 조미료 같은 그런 글리터들 같은데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6개. 하고 났더니 책상이 더러워졌어. 다시 치우러 가겠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으면 되겠죠? 네. 아, 귀여워. 저희 샤코랑 똑같아요. 올려놓고. 완전 깨끗하다. 저 여기 1층에다가 코튼 하는 거 로망이었는데 대박. 너무 예뻐요. 완전 웃겨. 잠시 내려놓고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이거 올렸을 때면 오픈했으려나? 저거는 제 디플로마예요. 계속 저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저희 샵에 뜨는 거랑 똑같은 거. 이게 간지나니까. 여기는 거울. 이 거울이 누르면 바뀌는 거울이라서 힘을 줬대요. 완전 깨끗하죠? 여기 옆에 패디. 짱 편한 쇼파. 이거 목동인데 가까워서 일요일날 제가 직접 와봤어요. 새 냄새 난다. 잘 봤습니다. 이거 쌤이 해주신 건데. 아, 보여드려야 될까요?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그거 깔고? 네네, 너도.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로 네. 로그인 하시면은 업체가 뜨거든요. 요구에서 이제 만약에 예약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짠. 아빠 간장 계속 가져가. 찢어주세요. 찢어져 있는데요? 아, 찢어져 있네. 네. 어, 냄새 봐. 맛있어 보인다. 누룽지. 누룽지 통을 열어봐야지. 오, 이거 죽이야? 이거 누룽지 잘라서 먹는 그건가? 아, 김치 줘달라고 하니까 깜빡했다. 김치 맛있는데. 이건 볼 때 같다.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 오로라 스탠드? 메이크인에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툭 치면 자꾸 떨어져.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다섯 개를 다 놓고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예쁘죠? 아, 이 다리 아트를 지금 이만큼 했고요. 꽤 많이 했죠. 일단 한번 다른 것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많이 할 예정이에요. 너무 많이는 말고. 너무 많이 하니까 재료 수급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도 지금 확정이 아니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승화나 생화를 쓰고 싶은데 생화는 또 저번 달에 엄청 많이 썼고 근데 또 엄청 많이 사서 또 엄청 많이 남았고 그 아직 생화 안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이거 제 손에다가 한 건데 이것도 뭔가 궁합이 조금 맞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얘는 이 정도만 할까 봐요. 더 꾸미지 말고 여기서 마음을 내려놔야겠어. 더 하려다가는 지금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꺼내놓은 애들 다시 집어넣고 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시술한 사진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이달의 아트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뒤에 되어 있거든요. 일단 요 그라 살짝 하고 픽시 넣고 총총총 넣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침이라 배고파서 배즈미를 먹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곱창을 먹었더니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배즈미를 차갑게 먹는 것보다 미지근한 시원 상태의 배즈미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뭔가 조금 더 고소한 느낌? 근데 차갑게 먹으면 달달하고 한 번에 좀 쭉쭉 들어가는 그런 건 있긴 해요. 일단 팁을 붙여주고요. 저는 엄지랑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사이즈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 사이즈씩 다르게 붙여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하고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을 했고요. 여기다가는 아이제미 스텔라비 실버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픽시 뒷 배경이 될 거라서 그렇게 막 정성 들여 꼼꼼히 바르지는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하고 오픈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오늘 휴무인데 나와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개 다 만들었고요. 이제 혹시 수정할 거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까지 하고 가서 다시 쉬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것도 반짝반짝. 그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피포. 스와로브스키 없는 것만 급히 샀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4월 이달의 아트가 아니라 5월 이달의 아트 시즌이니까 그걸 맞춰서 또 새로운 걸 사야겠죠?
이거는 이번 메이크엔 신상대. 너무 귀여운 복숭아랑요. 꽃. 요즘 이런 귀염뽀짝한 파츠들이 많네. 그리고 이거는 그 저희가 이달한테서 엄청 많이 썼던 그 버라이어티 풀수화 실버 버전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실버 버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 특히 요거. 안녕하세요. 이거 서비스인가봐요. 신기하게 생겼어. 이건 저희 그 유리 디스펜서고. 이거는 꽃봉지입니다. 이상하게 품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디스펜서들을 사용할 때 까도록 할게요.